생물 다양성,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생물 다양성이란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은 99.9%가 인간의 활동 때문이고 나머지는 화산 폭발, 홍수 등 자연현상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물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인위적 활동으로 토지개발, 기후변화, 환경오염, 남획, 외래종 침입의 다섯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공부하던 아웅다웅 친구들과 현멘토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보렸습니다. 바로 상어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는데요. 상어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몸은 대부분 유선형으로 되어 있고 입은 보통 머리 아래에 있으나 주둥이 끝에 있는 종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상어를 사람을 잡아먹는 잔인한 동물이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따져보면 사람이 상어를 더 많이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상어 지느러미와 가죽에 대한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여서 상어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어 생태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상어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야만 상어의 멸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어를 멸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법으로 분리수거를 하거나 또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을 멀리하고 여러 번 계속 쓸 수 있는 텀블러 사용을 습관합시다. 지금까지 아웅다웅이었습니다.